올해 들어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한 주말 한낮, 피서지가 아닌 임진각에 모인 사람들, 21km에 이르는 파주 DMZ 평화의 길을 체험하러 온 탐방객들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월계수 잎을 문 비둘기와 함께 탐방객들이 설레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평화로 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남측 최북단 다리인 통일대교를 지나 도착한 신도라전망대. 인공기와 개성공단, 북한의 송악산이 손에 닿을 것 같이 가깝게 보입니다. 철거 GP로 이동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옛 장단면 사무소. 곳곳이 총탄에 뚫린 흔적이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드디어 통문에 도착해 안전 교육을 받고 운전기대 생태 보존을 위해 우측물 반입은 일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은 군사 작전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유사시 군 작전 병력 이동이 우선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의 문이 열리듯 마침내 굳게 닫혀 있던 통문이 활짝 열립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철거 감시초소 앞. 한 걸음에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입니다. 북고 남저, 북은 높고 남쪽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초소는 이렇게 2층, 3층 정도의 간척수를 올리고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고 북한 땅을 마주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파주 DMZ 평화의 길 구간은 고성과 철원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된 것인데요. 지난해 남북 군사 합의로 철거된 감시초소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철거된 감시초소의 흔적을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본 탐방객들. 도라선 전망대나 이걸 몇 번 왔지만 남북 합의에 의해서 GP가 철거된 현장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제일 좋은 안보 교육은 눈에 보이는 거라 생각해서 신기하고 빨리 남북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의 소망나무에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걸어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이제 분단돼 있다는 게 좀 아픔이 큰 것 같고요. 국제적으로 관심이 더 키워져서 이제 통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MZ 인근 접경 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도보로 횡단하는 DMZ 평화의 길 동서 횡단 구간이 완성될 무렵이면 더욱 푸르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 이곳. 평화의 종소리가 남과 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울려 퍼지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